지난 주말 3연전 중에서 또 가장 뜨거웠던 정말 게시판을 달궜던 이슈 가운데 하나가 퇴근콜. 야, 다혜씨 이거 뭐였습니까? 아, 네. LG와 쓱 랜더스 토요일 경기에서 있었던 논란인데요. 9회 말 마지막 순간에 3대4로 LG가 지던 상황이었는데 LG의 2-3할로 찬스가 주어졌죠. LG 이형종 선수가 볼카운트 1대2 들어온 그 4구째 그냥 지켜봐야 했습니다. 딱 봐도 바깥쪽으로 공 두 개쯤은 빠진 볼이었는데 유덕경 주심이 스트라이크를 선언을 했고 경기는 그대로 끝이 나버렸어요. 주심의 스트라이크 볼 선언이 이 야구계에서는 되게 절대적이고 그렇죠. 비디오 판독의 대상이 아니라는 아니죠. 점에서 이 관행이 좀 고쳐져야 된다 그런 비난이 있습니다. 아니 오심이 경기의 일부라는 건 저는 네. 뭐 인정 못하겠고 그 스포츠조선의 박재호 부장 그런 기사 쓰셨는데 오심은 경기 일부가 아니라 없어져야 할 거고 과연. 결국은 없어야 되는 거다. 그 정답이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뭐 그땐 해설들이나 더할 미워. 아 에이. 계속 저 바깥쪽 잡아 주던 코스입니다. 무슨 소리야? 그것까지는 안 잡아줬었어. 그 예. 공이 완전 두 개 넘게 빠졌었다고요. 예. 현장에서 후배 기자가 뭐라 그러던가요? 그 기자들도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9회 투아웃에는 경기 직접 잘 못 봅니다. 왜냐면 네, 네. 기사 막 써야 선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8회부터 바빠지죠. 오히려 제가 저는 이제 집에서 봤는데 더 잘 볼 수 있었죠. 네, 네. 너무 빠졌더라. 근데. 두 개가 빠진 게 맞고 네. 저는 기자이면서도 동시에 뭐 야구 팬이자 개인으로서 그 이형종 선수의 좀 심리가 네, 네. 이렇게 이입되면서 너무 좀 이렇게 좀 울컥이랄까 이렇게. 근데 거기서 항의하면 또 찍힌단 말이야. 아, 그 옛날에 오지환이나 오지환 한참 고생했거든요. 이용규처럼 한참 고생해 또. 그러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는 거야 이 심판들 때문에. 네, 아니 정말 바지 가랑이 하나 붙들고 이게 이사 말로잖아. 이게 경기가 끝날 수 뒤집을 수 있는데. 나는 잡았어야 돼. 튀어나와서 항의하고 퇴장이라도 당했어야 된다 생각했어. 근데 그게 사실 더 거기서는 그 옆쪽은 잘 안 보입니다. 옆은 안 보이지. 그래서 저도 그냥 근데. 근데 우리가 명백히 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심판의 재량인지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사실. 스트라이크 볼은 심판의 재량은 맞는데 그것도 정도껏이어야죠. 그러니까 걸치고 갔는지 아니면 잡았을 때 위치만 우리가 확인하는 건지. 그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슬라이더나 뭐 이렇게 훑으면서 지나가거나 그러면 또 이런 건 모르는데 그거는 그냥 너무 빠진 공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재원이 프레이밍을 해도 볼이 없어. 근데 그걸 그냥 째드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날 경기가 나름대로 좀 타이트한 경기였잖아요. 명승부였죠. 네, 네. SSG하고 뭐 네. 라모스도 홈런 처음 나오고 예. 한 점차 승부 뭐 엎치락뒤치락 하는 경기였는데 그 막판에 그런 거 다 없어지고 이거 하나로 그냥 경기가 완전히 다 망가져버리는. 근데 사실 그 네. 심판도 뭐 이제 그 두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판이 뭐 오심일 수 있지만 그 심판은 사실 경기 집중했다. 사실 펜트하우스도 끝났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집에 빨리 갈 이유는 없다라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그죠? 모범택시가 시작했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야 별로 재미없더라. 아, 그 시청률 10% 넘었어요 지금. 네. 어쨌든 근데 심판의 그 재량을 우리가 네네. 판단하기는 애매한 사항이고 사실 이렇게 됐을 때 심판의 제재가 있는지 뭐 2군으로 다시 내려갔든 예전에 이용규 때문에 심판 내려갔단 말이에요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심판들 다시 그거 뭐 고가에 반영한다 그랬었잖아요. 예, 매경기 평가를 KBO에서는 하고 있고요. 네. 물론 공개는 안 하지만 하긴 하는 거야 진짜 근데? 뻥 아니야? 아 근데 심판은 그러고 말더라고 다시 올라오고 심판을 아니, 말, 아예 말이 내가 그랬고 유덕형이 누군가 찾아봤어. 선수 생활을 언제까지 했고 누군가. 그 너무 많아 그런 거. 아, 그 정도로 열이 받더라니까요. 예. 이게 보면 KBO에 네임드 심판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KBO 심판 중에서 이름을 알 정도로 유명하면 문제가 많았던 심판 팬들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있잖아요. 그 어느 정도의 오심이 많으면은 뭐 심판이 이제 뭐 못한다 뭐 이런 규정도 없고. 아니, 그래서 작년에 2군도 보내고 그랬었잖아요. 네, 퓨처스로 가기도 하고요. 다시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름이 많이 안 잘 덜 알려진 심판.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84년생 젊은 심판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는 하고 있고요, 계속. 그리고 2군 퓨처스로 강등을 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좀 현장 입장을 말씀드리면 매경 이렇게 오심을 할 때마다 보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1군에서 볼 심판이 없습니다. 나만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클 때, 정말 뭐 이슈가 크거나 정말 심각한 오심을 저질렀을 때만 2군을 보내거든요. 징계. 예, 그 징계는 심판으로서는
자기 이렇게 살을 깎는 KBO 어, 입장에서는 네, 네. 엄청 큰 징계라고 아,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편을 서지 마, 우종아 또. 근데 나중에 까자죠. 그래. 그리고 심판은 무조건 선출이어만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선출 아닌 사람들도 심판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네네. 아 그런 게 좀 다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대개는 선출이 하긴 하죠. 대개 선출. 엄청. 예, 대부분 예예. 네. 예.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이름을 아는 몇 분 계시죠. 분들도 이제 KBO 초기에 뛰었던 분들이 이제 지금 완전 백전노장 심판이 된 분들 많이 계시죠. 뭐 나광남 심판도 그렇고 최수원 뭐 최수원 심판 최동원 선수 동생 최수원 심판도 그렇고 뭐 이미호 심판도 그렇고 몇 분. 예. 근데 또 잘 보는 심판도 굉장히 잘 보세요. 그래서 작년에 포스트시즌 때 LG 경기였는데 야 오늘 AI다 심판이 이런 분들도 있고 차영화 전 감독 아들 차정구 씨도 심판이잖아요. 그 양반들 되게 스트라이크 존 정확해요. 아. 그러니까 몇 분은 되게 정확한 분들이 있는데 몇몇 때문에 어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니고 정확하지 않으면 심판 보지 말아야지. 그 적성에 안 맞으면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몇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판도 나쁜 사람이 그러니까 잘 보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몇몇 때문에 이렇게 욕을 먹는 개그맨들도 사실 외제차 다 자동치는 거 아니에요. 개그맨은 그런 거 못 훔쳐. 근데 몇몇 때문에 이렇게 욕을 먹고 그런 겁니다. 사실. 아, 훔치네요. 중고차 사업을 하잖아요. 그 양반은. 예. 아,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걸 다 싸다 보지는 말고 네. 사실 심판에게 이렇게 큰 경기가 아니더라도 오심이 좀 많이 정립이 되면은 제재가 있어야 되는 건 맞다. 전 이렇게 봅니다. 맞아요. 이게 심판이 한 경기가 이게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순위가 갈릴 수가 이영정 선수 개인 기록도 걸려 있고 네. 정말 시즌 마지막에 0.5경기로 순위가 갈리거든요. 네네. 승률 동점돼서 순위가 갈린 적도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심판이 네, 책임감을 갖고 정말 큰 책임감을 갖고 봐야 되고요. 이게 심판이 흔들리면 리그가 흔들립니다. 네, 그럼요. 팬들이 주심을 못 믿으면 게임 안 보고 화가 나서 안 보죠. 저는 네. 심판들 오심도 사과할 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사과해야지. 메이저리그에서 디트로이트의 갈라라가라는 투수가 있었어요. 아, 퍼펙트. 네, 퍼펙트. 사과했어. 사과했어. 1루에서 마지막에 그것만 딱 잡으면 퍼펙트인데 뭐 거의 한 반발 차이로 아웃이었는데 이거를 세이브를 세이브 줬어. 했단 말이야. 왜 그랬을까? 순간 눈에 뭐가 씌었던 거지 자기도. 본인도 훗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울었어 또 심판이. 그리고 미안하다고. 그 다음날 막 살인 협박 받고 난리가 났었다. 그 다음날 미안하다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갈라라가 괜찮다고. 그래서 뭐 이거를 MLB에서 뭐 이거 퍼펙트 기록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추후에 그런 논의까지 있을 정도로 맞아. 역사적인 오심이었다고요. 훈훈하게. 근데 본인이 인정을 하고 내 잘못이다. 난 정말 최악이다. 근데 인정을 안 하잖아요. 여기는. 맞아. 그거 좀 바꿔야 될 관행을 좀. 그냥 KBO에서 그냥 한번 뭐 입장문 뭐. 뭐 갖춘 경고 나오고 맨날. 그러니까 오재원 같은 경고 나오고. 오재원 그렇잖아. 선수가 가장 피해를 좀 많이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밉상이 돼 버렸어 심판들에게. 너무 많이 심판들의 좀 이런 변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결국 KBO에서 이번 건 같은 경우도 분명히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고요. 국민청원 올렸더라 누가. 아 저도 봤어요. 그건 좀 아니야. 국민청원 다 올려요. 배설구야 국민청원이. 아, 롯데 감독 바꿔달라고 또 청원 올라왔더라고요. 왜 지시만 안 쓰냐고 올렸어 누가 청원. 다 올라가. 우리도 하나 올라갈 수 있어. 스파이 없애달라고? 스파이 더 죄송합니다. 더 알고 혹시라도. 예. 네. 네. 말 이어주세요. 예. 네. 네, 뭐 평가해야 되고요. 맞고요. 또 KBO에서도 팬들과 더 스킨십 많이 해서 미안하다고 심판위원장이 나서서라도 네. 뭐 정말 뭐 오심이 맞았다. 비록 스트라이크 볼판정은 주심 고유의 권한이긴 하지만 오심이 맞았다고 깔끔하게 인정하는 그러니까요. 게 저도 네, 그게 이제 팬들의 마음을 좀 더 좀 어루만져주고 LG 팬들 그 볼 하나 진짜 저는 아직도 이게 그려지거든요. 김상수 선수의 공이 바깥쪽에 아니 중요한 게 김상수 얼떨결에 막 이게 막 뭐지 하고 이재원도 뭐야 일어나도 돼? 뭐 그런 어정쩡하게 이러더라니까. 아니 이영종 선수 표정이 이영종 거의 뭐 세상 이름 표정이고 얼어붙었더라고요. 이게 됐어 막 이런 느낌. 예전에 뉴먼이랑 정보모가 그 정보모가 스타일키지 알고 그냥 들어갔잖아요. 그거랑 또 다른 반단이야 또. 이거를 자꾸 어이 볼인데 이걸 왜 아웃시키지? 라는 분위기였어. LG는 뭐 완전 죽상이더라고요. 그날 정말 양팀 다 피해를 입었어요. 스트라이크 존 때문에. 네. 아, 그럼 상당히 넓었는데 아니 넓어도 마지막 건 좀 너무 심했다고. 네. 너무 심했다. 그리고 그날 경기 자체가 뭐 바깥쪽을 다 잡아줬다 하면 그 자체가 잘못인 거죠. 그렇죠. 빠진 걸 왜 잡아줘? 맞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은 엄연하게 홈플레이트를 네네. 기준으로 가상의 선을 그어서 거기에 걸쳐야 스트라이크로 인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바깥쪽 빠진 걸 계속 잡아줬다면 심판이 처음부터 존을 잘못 설정하고 있었다는 그치.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보더라인을 좀 후하게 본다?
좀 타이트하게 보다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맞습니다. 예. 이게 홈플레이트 위에서 가상의 공간을 통과하는 시점으로 보잖아요. 네, 그렇죠. 뭐 가령 유광남수 뭐 낮은 볼 이렇게 딱 올려서 잡은 그런 뭐 걸쳤다 이런 거는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커브인데 들어 올렸어. 네. 그럼 마지막에 걸려서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요. 볼 수 있습니다. 무릎 네. 예, 위로 해가지고요. 네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서 그냥 바깥쪽 그대로 떨어지는 높은 공이 높은 데서 이렇게 쭉 그냥 가는 거였다고 이렇게 휘어나가는 횡으로 가는 공도 아니었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심판들에게 무료로 다시 보기 서비스를 꼭 제공해라 옵션으로 그리고. 아내분들에게 너무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관여하지 마라 좀 잘해줘라 이렇게 심판들 편안하게 해줘라 집에 일찍 오라고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제공을 한다면 한결 덜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녁 때 약속 잡지 마시고 그죠? 맞아요. 네. 약속 옛날에 김재박 감독관이 맨날 그냥 바로 우취해버리 비 오면 바로 취소 오늘부터 한잔하냐 뭐 팬들이 그것도 엄청 혼났어요 그것 때문에 OBS